안녕하세요. 3년 동안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신나고 재미있는 도전을 통해 살도 빠지고 또 나날이 젊어지고 있는 유산화의 국가대표 강창모입니다. 제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55kg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사업을 같이 물려받으면서 11년 동안 105kg까지 찌게 됐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 요요만 반복됐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유산화 다이어트를 추천해줬고,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체험하면서 3년 전에 드디어 이제 28일 다이어트를 제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체중 감량은 한 20kg 정도까지는 감량이 됐고요. 중요한 건 체지방율이 거의 20% 이상 감소가 되면서 몸에 조금 이제 자신이 생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유산화 뉴트리밀을 먹으면서 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먹는 방법이 조금 다양해지더라고요. 꼭 쉐이크만 타서 먹는 게 아니라 안에 뭐 바나나도 집어넣어서 먹어보고 블루베리도 집어넣어서 먹어보고 또는 우유랑 섞어서 먹어보고 하는데 어느 커피숍에 가서 먹는 어떠한 차보다도 더 맛있어지다 보니까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인바디 웹에 보면은 7,000보 걷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7,000보 걷는 게. 근데 이제 저하고 파트너 분들하고 이제 같이 했을 거잖아요. 또 어느 분이 10,000보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10,000보 걸어보자. 어느 날 어느 분이 또 15,000보 걸었다 해서 그래? 15,000보 걸어보자. 라고 하면서 3년을 걷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만 보 정도까지도 이제 하루에 거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때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헬스팩이 없었다면은 정말 다이어트 챌린지를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나기에, 그리고 힘이 나기에,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제가 3년 넘게 지금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탈 두 번에 1등을 해봤는데, 제 파트너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해요. 1등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1등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태를 유지하는 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한 달이 아닌 1년간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나의 변화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티가 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을 해보니까 몸도 무슨 건강해지고 정말 점점 젊어지더라고요. 유산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는 정말 재밌고 즐거운 게임입니다.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려면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놀이로 생각하고요. 내가 오늘 미션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제품 먹고 그러면서 게임처럼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밌는 게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